하나님께 헌금 먼저 3대1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본문에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장마철이고 한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이 우중에도 우리 보호사 신부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본문 들으시고 나름대로 또 당신의 수행을 곁들여서 해나가시고 또 이렇게 올려놓은 영가일 때 조상들의 천도를 위해서 비가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이 오는 이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추원이니 원력이니 또는 서원이니 이런 말을 아주 잘 씁니다. 불공을 해도 추원이 있고 천도를 지내도 역시 추원이 있게 마련이고 그 추원은 다른 모든 의식은 다 안 해도 추원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 그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원력이고 서원입니다. 원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고 좀 못 배웠다든지 좀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뭐 늙었다든지 머리가 둔하다든지 병고가 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그 강한 어떤 그 열정 내지 원력 이것으로서 자기가 타고난 처지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손가락이 뭐 둘인 사람이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든지 손을 못 쓰면 발로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든지 발마저 못 쓰면 입으로 다른 사람이 붓을 물려줘가지고 붓을 입에 물고 그려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화가가 된 사람까지도 많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꿈과 원력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지 자기가 타고난 어떤 환경이 좋다든지 뭐 평소에 어떤 뭐 재능이 있었다든지 건강이 좋다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원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여러분 신부님들께서 보무사에 와서 기도 올리고 천도 제 지내고 법문을 듣겠다고 하는 이런 그
기대감, 이런 원력 때문에 비가 아무리 퍼부어도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빛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력입니다. 꿈입니다. 기대감입니다. 부디 이런 데서 큰 교훈을 얻으시고 평소에 생활하시는데도 내 의욕이 부족하고 원력이 부족하고 희망만 부족해서 그렇지 나에게 다른 문제는 없다. 뭐 가족을 잘못 만났다. 무슨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 머리가 둔하다. 그런 것은 결코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배울 점이 바로 그런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장기도 법회 중에 오늘 그 세 번째 법문인데 저는 지장부사의 원력도 뭐 중요하고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아마 지장부사의 원력이 강조될 것입니다만 불교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불교의 우수성이 과연 무엇이기에 출가 스님들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출가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 모신 신도님들은 불교가 무엇이 좋아서 불교의 우수한 점이 무엇이기에 그 많고 많은 종교도 있는데 하필이면 불교의 목을 매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교의 좋은 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한번 노트에 정리해 보세요. 뭐가 불교 좋은가? 불교 좋은 점이 뭔가? 아, 참 불교는 이래서 좋다. 우선 오늘 내가 수십 페이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느낀 것은 오는 길에 저기 칠성각 산신각 나한전 복성각 팔상전 그 다음에 지장전 관음전 대웅전 쭉 이렇게 거쳐서 왔습니다. 법당 법당마다 신도님들이 가득해요. 어느 종교에 이렇게 한 사찰에 한 수행체에 오면은 이렇게 골라잡아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잡아서 가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법당이 마련된 종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 시내 그 크고 아주 대형 종교시설 우뚝하게 솟은 종교시설 그래봤자 한 칸입니다. 물론 크긴 크죠. 그런데 입맛대로 골라잡아서 갈 수가 없어. 그저 한 곳에 들어가.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야. 대원제라서 아무리 서남의 부처님을 하늘처럼 떠들고 뭐라고 설명해도 나는 힘이 없다 이거야. 나는 산신이 좋다. 산신각 가서 그냥 엎어지는 거죠. 거기 따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산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산신을 안 보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알아요. 저리 안 합니다. 아니 난 칠성이 좋은데 칠성각이 없으면 저리 안 와요.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등 해서 다 우리가 여러분들 좋으라고 입맛대로 모셔놨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가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불교의 우수성이구나. 불교의 우수성이 수만 가지가 되지만은 오늘 문득 내가 정리한 것 말고 또 그런 점이 또 좋은 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또 불교에 좋습니까? 요즘 또 한참 불교가 빛나고 있는 그런 그 점이 있어요. 뭘 보면 템플스테이라고 사찰 생활 체험입니다. 사찰 생활 체험. 이게 이제 스님들만 그동안 2000년 동안 사찰 생활을 해왔는데 근래 가만히 그 신도인들이 엿보아하니까 아, 그 스님들이 2000년 이상 전유물로 그 내려오던 사찰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보통 그 의미심장한 게 아니거든. 참 기가 막힌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사찰에 와서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 어떤 사람들은 뭐 단기 출가 5만 6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아니면 석 달 이렇게 이제 사찰 생활을 체험한다. 사찰 생활 체험이라는 건 바로 출가 수행자가 생활한 그 생활 체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느 종교에도 없는 아주 불교의 우수성이라고 정말 불교의 좋은 점, 불교의 자랑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부모사만 하더라도 그 신청이 밀려있어요. 신청이 밀려있어서 도저히 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라. 기존의 다른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신도인들이 부모사에 가서 1박 2일이라도 아니면 1박 3일이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절생을 한번 해보자. 스님들이 생활하듯이 3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고 그 생활 그대로 하고 바로 공양도 해보고 1000명이 넘은 1300년의 유서 깊은 도량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 수많은 고성들이 거쳐간 그 도량을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한번 맡아보자. 관광객 아무도 와서 어지럽히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한번 맡아보자. 그리고 스님들만 법당에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법당에 가서 한번 제일 일본으로 가서 참배해보자. 노선 스님의 도량설 할 때 쫄쫄 따라다니면서 도량설도 한번 같이 참배해보자. 이것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가지고 요즘 위에 터진 곳곳 사찰에 우리나라에 60여 개 이상 되는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이에요, 다 마음. 그 사찰, 사찰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점이 어디 이것뿐이었습니까만은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지역적인 거예요. 정말 부처님만이 개발한 그런 그 아주 위대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눈에 쉽게 비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의 장점, 불교의 우수성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동창들, 이웃 친구들 무슨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우수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에 갖다 바친 돈은 얼마며, 쏟은 공력은 얼마며,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불교에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한 것에서 불교의 우수성, 야 나는 불교가 뭐 그동안 불교 공부 얼마 안 했지만 불교의 우수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더라. 스님들이야 사실 볼 것 없더라. 그렇지만 불교에는 상당히 아주 훌륭한 점이 있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밝혀가지고 알아내가지고 그 불교를 포교하면은 아주 그 포교의 자료로서 포교의 도구로서 포교의 방편으로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신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불교의 우수성, 뭡니까? 기도. 지금 우리가 천도를 위해서, 조상 천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수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장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조상 천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조상 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내 마음 수행이 돼. 내 마음 수행이 된다고요. 첫째는 사실은 내가 조상을 위한 그 마음이 채워져. 그러는 과정에서 내 마음 수양이 돼. 그리고 또 오며 가며 듣고 보고 배울 점이 또 많아. 그리고 또 조상 천도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장 기도는 첫째 원력을 배우고 따라서 조상 천도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또한 불교의 우수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 잘 없어요. 그 다음 저기 관음전으로 올라갈까요? 관음전에 올라가면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소원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일까지도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주고 다 소원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제가 경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 혼자 이야기하면은 순전히 무슨 선전하려고 하는 소리다. 불교 자기들 선전하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경전에 나온 근거를 딱 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우수한 점, 또 일반적으로 아주 깊은 소리는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다 할 겨를이 없고 우리가 무슨 사찰에 오고 불교를 접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우수한 점, 이것이라야 귀에 속으로 들어가니까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걸 흔히 우리가 관음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진리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은데 말하기는 참 알고 있어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옆에 있는 도반들에게 묻고 이런 보모사 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법사가 뭔 소리를 하느냐, 불교에 대한 뭐 우수한 점을 이야기하느냐, 나쁜 점을 이야기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꾸 물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여기가 무진리 보살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이 무진리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의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이끌어낸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이랬어요. 어떤 괴로움이든지 관세음보살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이끌어낸 것 같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낱낱이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는 이 보살의 미신력 때문입니다. 무슨 종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편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결코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죠. 불이 화를 타는데 관세음보살이 곳곳에 가서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다 구제해 준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 말의 진실한 뜻은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의 공부 과제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은 경전에 설사 큰 물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아무튼 이런 가르침은 어느 정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 오나가나 관세음 너도나도 관세음 안녕하세요 관세음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또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이끌어낸 곳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약 백천만의 중생이 그 먼 유리 작은 만의 산호 진주 호박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동을 만나 그 배가 낙찰 귀신의 나라에 표창하였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은 이가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낙찰 귀신들의 재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참 좋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안 되고 그거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대승 경전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야 불교 참 좋다.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말이야 불교는. 이게 우수한 점이에요. 이게 불교 좋은 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해침을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들이 가진 칼과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고생하게 되느냐. 만약 삼천 몇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음을 들면 이 악기들이 흉악한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해칠 수가 있겠는가. 설사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고량과 칼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 벗어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튼 훌륭하지 않습니까? 불교 좋은 종교입니다. 저도 여기 어려서 유학교 10대 중반에 보모사에 왔는데 보모사에 올라오려면 팔송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부터 여기 걸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늦게 이제 시내에 갔다가 늦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해가 진 이후에 파손에서부터 이 걸어와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솔길로 걸어오니까 지금보다 길 거리가 배나 길어 그런 길을 우리가 오르내렸습니다. 장을 봐가지고 북통 같은 별망에다가 한 짐승이 그러던 길을 여러분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휙휙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50년 전인지 모르니까 그때 그런 길을 무슨 힘으로 어린 사람이 10대 중반에 어린 사람이 혼자 그 어두운 밤길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오는 그 힘으로 온 거예요. 그 힘으로 관세음보살 아무냐면요 못 옵니다. 그런 의지처가 없으면 그 우리 불교는요 의지처가 이렇게 다정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장보살 이야기하는 날입니다만은 지장보살도 우리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지장보살을 의지합니다. 저 팔산에서부터 어린 동자성이 걸망을 짊어지고 이 공사를 올라올 때 혼자 바람은 쌩쌩 불고 그 바람 소리 나무에 스치면요 낙엽 떨어져 버린 겨울 그 바람 소리는 꼭
귀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귀신이 오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표현한 옛날 그림도 많습니다. 낙엽 떨어져 버린 앙상한 나무, 앙상한 나무에 부딪힌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신음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아니하고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휙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꼭 귀신 소리 같은데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귀신입니다. 무서움이 닥치면 닥친 마치 더 강력하게 부르는 게 더 열심히 부르는 게 그냥 소리 내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그냥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귀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호랑이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 멧돼지도 들어 지나가는 걸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교에 좋습니까? 좋죠. 불교에 웃어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음기도 처리되면 그냥 법당이 이어져서 텐트를 그냥 막 그냥 단지 치고도 그 안에서 그냥 저리 떠나가려고 관세음보살 들고 오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고 가을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야간 법성이 납니다. 이 지장기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장기도 단단히 어렵게 지장기도가 못 이겨. 여름에 또 지장기도철이야. 그 조건이 아주 안 좋은데 역시 지장보살은 강한 원력을 소유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을 때 땀 벌벌 하고 힘들고 더울 때 역시 거기에 걸맞는 기도, 지장기도야. 그런데 왜냐, 지장보살은 항상 지옥에 계시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원력의 보살은 지장보살이니까 한 계절로 치면 여름이 지옥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시도 이렇게 비 오고 덥고 한데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아주 특효야. 그것은 곧 불교가 제공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과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 기도의 방편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교 참 훌륭합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무수히 소개해놨습니다. 혹 어떤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위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는 문득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겠다느니라. 그냥 아들만 낳았으면 하는데 거기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 설사 딸을 낳기를 원하는 문득 당당하고 잘생긴 딸을 낳아. 숙세 덕의 근본을 신호성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공경하리라. 무진자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복이 헛되지 않니까.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주는지요. 이러한 우수한 점이 있고, 사실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불교는 정말 바른 이치, 진리로서의 아주 우수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진리로서. 다른 종교는요, 현대가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과학, 물리학적, 천문학적 이런 것이 자꾸 발달하니까 절로 도태되고 무너져. 그 이론이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중심이고 해는 지구를 중심으로 떴다 넘어가고 한다고 그렇게 알던 그런 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 실체가 다 밝혀져 가지고 그런 이론이 비판을 받고 또 떨어져 나가고 도태되고 그래서 현대 그런 지식을 습득한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이 벌써 2700년 전에 가르치신 그런 그 오래된 가르침이와는 전부 이치가 맞아. 진리에 맞는 거예요. 진리야. 사실 사람 사람한테 진리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편이 더 중요합니다. 방편이. 방편이 중요하지만 진리로서의 종교다. 이것이 불교가 아주 우수한 데요. 뭐 연기설이라든지 또 이제 3천 4천 세계에 대한 학설 같은 것은 이제 오늘날 그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물리학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는 불교의 그 우수성을 알고는 놀란 거, 놀라. 어떻게 2700년 전에 이러한 이론이 있었을까? 이러한 가르침이 2700년 전에 있었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불교의 우수성을 정말 학자들은 우리보다도 불교 전문가보다도 훨씬 잘 알고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로서의 불교 이것이 또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참다운 이치로서 정말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교인으로서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 자랑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대단한 종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는가 하니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제일 잘 쓰고 있는 뭐 인연과보 인과응보 또 연기의 이치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본성이 공하다고 합니다. 동성의 이치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 내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는 일체의 유신자에 대한 이치 듣고 보니까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벌써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거요 불교만 이야기합니다. 윤회 또 업보 무슨 뭐 무아 중도 사상 이런 등등 무상 불교의 교설들은 역사가 흘러가고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거듭 부각됩니다. 자꾸 드러나요. 야, 그 참 어떻게 그런 것을 불교에서 미친지 알았을까 하고 자꾸 그게 빛을 발합니다. 절대 떠밀려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뭐 오늘은 뭐 땅이 있으라고 하니 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라고 하니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 요즘 듣고 수고한 사람의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역사에서 떠밀려납니다. 우리 불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불교를 믿어서 아이고 뭐 내 좋으면 됐지 뭐 그까지 그 불교가 진이든 말든 뭐 내가 알 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왕 우리가 불교에 몸담고 또 자자손손 불교를 믿게 하려면 불교의 우수성을 잘 알아야 돼. 불교가 뭐가 좋은가 이걸 잘 알아야 어디 가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선전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일단. 그래서 뭐 앞에서 지장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무슨 뭐 법당마다 구미에 맞는 법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돈이니 이런 것은 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진리로서의 어떤 그 불교 이건 정말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한 그런 그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라든지 연기사상을 따라오지 못해요. 물리학이 발달해서 오히려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불교는 좀 안 찍고 사회의 어떤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자꾸 그게 하나하나 증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이게 과학이나 어떤 그 물리학 쪽으로 발달할수록 자꾸 폐기되는 거야.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 던져버리라. 이거 소용없는 옛날, 아주 골타분한 그런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폐기를 하는 반면, 불교는 자꾸 그런, 물리학이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빛이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팔는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과사상이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이치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팔는다고 하는 이 아주 너무나도 쉽고, 정말, 당연한 그런 게 인과. 이걸 불교에서 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모든 결과에는 그에 부응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원인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있지 않고 올라오는 풀이나 곡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일상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오늘날 그 모습과 같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오늘의 내가 하는 일은 하나의 원인이래요. 씨앗이 된다고요. 원인이 돼서 또 내일의 내 삶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그 인과사상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기 때문에 미래의 큰 결과를 위해서 큰 씨앗을 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니한 말로 나는 여자가 싫은데 지금 여자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자가 되겠는가? 남자 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될 노릇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틀림없이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홍시문대 폭나고 화시문대 판단다는 이런 철두철미한 위치야. 이거요, 아무 정보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다. 절에 다니면 크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너무 진부한 이야기. 또 저 소리, 또 인과다. 이런 정도로 흔해 빠진 소리지만은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 이야기 못하는 거. 이게요, 우리가 너무 쉬운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고, 너무 진부한 소리 같지만은 불교의 아주 위대한 점이고, 불교의 우수성을 메모하라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인과 사상입니다. 인과 사상.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저 부모 천도를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거 다음 생을 위한 그런 그 준비로서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거죠. 이런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음 생에는 그 심어 놓은 씨앗이 어디 갑니까? 안 가요, 딴 데.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치, 이런 이치를 불교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불교의 우수성을 가지고 선전한다. 불교에 귀하도록, 불교에 들어오도록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아, 불교는 이런 이치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다 말이야. 어. 불교는 이렇게 이건 뭐 너무나도 과학적이다 인간은. 지극히 과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나는 거 부정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더라도 그 원리 원칙에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불교는 일찍부터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것도 상관치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다음 생에, 금생에 아무리 둔하고 멍청하고 미련한 그래서 공부했다면 내 꼴찌고 그런 삶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에 이런 인과의 원칙을 배운 이상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열심히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계속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머리가 천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생에는 아주 천재로 태어나거든.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 불교에서 배워가니까 우리는 그럼 다음 생에 절대 부모 고생 안 시키는 거야. 장학금 다 총학교에서부터 장학금 받으다가 지 공부 지가 알아서 평생 다 할 거야. 그런 머리로 태어나는 길이 바로 불교에 있다 이거야.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팔 나는 이치지 다른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고 정말 틀림없는 이치거든. 불교의 우수한 점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인과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어서 어디 가서 불교의 우수한 점을 설명할 때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어디 가서 불교 이야기 하려면 꽉 맥혀가지고 끊는 건 벙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는 속에서 화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옳지 하나 건졌다 됐다. 인과 이야기해야지. 인과 이야기. 뭐 준비하세요. 딱 준비해요. 몇 가지 우수한 점을 메모해가지고 노트에 가져다니든지 아니면 연불하듯이 외우든지 몇 가지 외우든지 뭐 저런 나무 법당이 많다. 그거 외우기 좋네. 그래서 입맛대로 가서 놀든지 자든지 연불을 하든지 할 수 있다. 아 그것도 불교의 우수한 점이라. 어느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 그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100가지 이상은 메모할 수 있을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이나 절에 오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뭐 절에 해보자 하러 오는 사람이나 다 식당에 가면 밥 공짜로 먹는다. 아 이것도 불교의 우수한 점이야. 좋은 점이야. 잘한 거야. 다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맞네. 그거 뭐 절에 가자. 절에 가면 밥 공짜로 준다. 초판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낮에 오면 항상 좋아. 불교에 좋은 점 많죠. 이제 여러분들 내가 소개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메모해 보시고 그래서 자기 살림으로 만드세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것이 돼가지고 친구에게 소개하고 친지들에게 소개하고 어디 모임 있을 때 가서 불교에 참 내가 요즘 몰랐는데 참 우수한 점이 참 많더라. 좋은 점이 참 많더라. 그럼 뭐가 그렇게 많더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아 이건 너무 많은데 좋기는 좋은데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쓱 빼는 거예요. 처음부터 쏟아놓지 말고 참 좋기는 좋은데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신기한 게 뺄수록 졸거든. 그러면 자꾸 졸은 거야. 뭐 그게 그래 좋은 게 많다고 자꾸 그러냐. 한번 말해봐라 말해봐라. 그 쉽게 말하는 게 아닌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될 때를 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수한 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노트에 100가지 이상 적혀있어.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점
일과를 할까? 법당 많은 걸 이야기할까? 밥 공짜로 먹는 걸 할까? 이놈의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 순번을 적었어요. 번호를 적는 거야. 불교는 진리야. 누가 뭐래도 진리야. 불교의 진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중에서 인과 아주 쉽고 여러분들 이미 습득해가지고 다 졸업해버린 내용 벌써 여러 해 전에 공부 끝난 내용 인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연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기. 이것도 이제 인과하고, 약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연기 사상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그 증명해내는 내용이죠. 이건 예를 들어서 전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 집에서 각자의 밥을 먹고 각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 옷이 어디 당신 옷입니까? 그 옷을 추적해 들어가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 있어. 옷 하나만 딱 이렇게 들어도 그 옷 한 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 아마 얼른 생각해. 아 이거 옷 파는 사람 생각날 거야. 파는 데 가서 사왔으니까. 그 옷 파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사돈 내 팔촌이야. 또 옷을 만든 사람이 또 생각날 거야. 만든 사람, 공장. 또 옷 만든 재료는 또 이렇게 펼쳐가기 시작하면 요 손수건 간단한 이 손수건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딸려. 온 우주가 다 딸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죠. 내가 토해놓은 이 호흡을 마셔서 당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 보살님들이 토해놓은 숨을 내가 들어마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 부처님이 토해놓은 숨을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주고받고 아니하고 한순간이라도 살 사람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 내 호흡 가지고 보살님이 살잖아. 보살님 호흡으로 내가 사는 거야. 사람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꽃이 토해놓은 호흡을 내가 마시고 내가 토해놓은 호흡을 꽃이 마시고 이 법당, 이 기둥, 저 선풍기, 저 내리는 빗줄기 이 모든 것은 전부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전부 배짜듯이 전부 이렇게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게 관계를 잘라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토한 호흡을 내가 안 마시면 내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여기에 300명, 400명이 앉아있지만은 전부가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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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전부 주고받고 다 해가지고 전부 한 몸이야. 따지고 보면 한 몸이라고. 안 그래요?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호흡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명은 전부 우리가 한 생명이야. 따지고 보면 불교에서 세계 일화 자주 들어봤죠. 모든 사람이 다 일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소리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세밀하게 설명을 안 해줘. 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왜 한 몸인가 잘 모르지. 보십시오. 호흡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다 알잖아. 이게 전부 한 호흡이야.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지금. 참 기가 막힌 이치 아닙니까? 그것뿐이니까 어디? 우리 살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흐르는 물, 저 바람, 저 공기, 저 구름, 저 하늘, 저 빗줄기. 연관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내가 태어날 때 또 그렇게 인내를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 불교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정도다. 이게 또 불교의 우수한 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생명이니까 이제 같은 생명이 증명됐죠. 뭐 꼭 입하고 입하고 들이대야만 그게 호흡이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 호흡이 오고 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 한 생명이야. 이게 증명됐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활에 그걸 적용을 해. 생활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돼. 어떻게 적용을 한다? 너 때문에 내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오로지 다른 사람들 덕으로, 다른 사람들 힘으로, 나 다른 사람들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 이렇게 알고 전부 위해지고 사양하고 양보하고 감사하고. 이 연계사상이라는 게 우리 일상으로 이끌어서 적용을 하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이면서 또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또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야. 진리이면서 방편인 정도, 방편이면서 또한 진리인 정도. 이게 다른 종교, 다른 차원에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뭐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뭐 쉬운 소리 같지만은 정말 불교의 우수한 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불교의 우수성을 가지고 오늘 들고 나왔지만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소개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돌아가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첫째, 뭐다? 저래는 법당이 여러 개다. 입맛대로 골라잡아서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아, 그 좋은 점이죠. 어느 다른 게 그렇게 있을까, 좋은 점. 저래 가면 언제든지 공짜 밥 먹을 수 있다. 이것도 또 좋은 점이야. 막 그러면서 저기 사실 저 50번, 60번에 들어갈 정도인데 정말 인화이치라든지 연계이치라든지 진리이면서 방편이고 방편이면서 진리라는 거. 그 인과는 틀림없는 이치인데 나에게 보다 더 발전한 나, 보다 더 성공한 내일을 위해서 좋은 방편을 교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다음에 큰 훌륭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다음에 내가 성공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인과의 원리 속에 있다니까. 그냥 인과를 인과로만 알면 안 돼.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서 좋은 방편으로 써야 되고 또 연기도 마찬가지야. 연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생명이야. 다 한 호흡 같이 토해놓은 공기를 같이 마시니까 같은 생명이라 알고 보면 그럼 같은 생명인데 한 가족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특히 한 가족끼리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존재해. 어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해.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존재해. 한 걸음 집 밖으로 나가면 이웃 때문에 내가 존재해. 이렇게 하고 나 외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내 삶은 한결 조화로워지고 한결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가고 내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그 좋은 방편으로 쓰는 것, 이것이 불교의 우수성이고 자랑할 것이고 참 불교 좋다. 불교 좋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